반갑습니다. 권지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석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고, 왜 올바른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떤 설교과가 있습니다. 이 설교과는, 회중들에게 어떤 텍스트를 전할 때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고자 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새벽 기도를 지속적으로 열심히 나오게 되면은,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될수 있다. 예. 그 성경 텍스트에 어디를 가져오더라도 이런 동기부여를 계속 함으로써 사람들을 자극하죠. 그러면은 이 사람의 사고방식 속에는 그런 기독교 명문 집안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이 사람을 드라이브하게 되고 자극하게 되는 거죠. 혹은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현재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천부론적인 부를 빌어주는 방식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걸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경영학적인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삶의 이런 부분들을 고치고 더 효율적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더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경영학적인 설교를 하게 되는 걸 겁니다. 혹은 계속 여러분의 심리를 압박하고 의도적으로 여러분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또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심리학적인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성경이 이런 청부론, 경영학적인 것 혹은 심리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상당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었어요. 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상당한 목축의 그 성공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그런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설교의 큰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주었는지에 대한 성경 전체의 관점을 놓치고 있는 것이 될 겁니다. 해석은 영어로 interpretation, hermeneutics. 이 해석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의 단어와 문장과 표현들, 그리고 텍스트의 장르와 문학적인 장르와 양식과 그리고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배경을 분석하고 그래서 이 텍스트가 가지는 원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파악하면서 현재에 적용시키는 그 전체 과정이 해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요소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 본문을 분석하고 본문을 비평하면서 원래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는 언제 쓰여졌을까? 누가 썼을까? 어디에서 썼을까? 왜 썼을까?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텍스트가 형성되었을까? 또 어떠한 독자와 어떠한 청중들을 위해 썼을까? 어떠한 공동체를 위해 썼을까? 그리고 그 시대에는 어떠한 주변의 역사적인,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저술을 했을까?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저술을 했을까? 경제적인 환경 속에서 저술을 했을까? 이러한 복잡한 그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 이 텍스트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발전했던 그리고 그 공동체와 그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원래적인 의미를 파악하게 돼요. 두 번째 해석의 스테이지는 뭐냐면 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텍스트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되어져 내려왔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가 있을 때 우리는 욥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경건한 모습도 있지만 굉장히 불손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히브리 텍스트 속에 있는 욥의 모습이 헬라어 성경 속에서는 그리고 다른 번역본 속에서는 그리고 초대 교회 속에서는 그리고 초대 교부에게는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그리고 근대에는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까지 욥기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은 해석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고상한 말로 전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스테이지는 뭐냐? 세 번째 스테이지는 현대, 현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적인 환경에 맞게 의미를 탐구하고 탐색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먹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하고,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여행 스케줄을 따고 비행기 티켓을 끊고, 또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넷플릭스를 하고 전자문서를 보고 아이팟과 아이패드를 통해서 세상의 텍스트를 읽고 영상을 습득하게 되죠.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의사소통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기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고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런 복잡다단한 현대 문명 속에서 현대 문화 속에서 아주 오래된 2000년도 훨씬 전에 있는 이 텍스트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적용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원래적인 의미와 그리고 역사 속에 있는 이해, 역사 속에 있는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할 뿐만 아니고 현재적인 의미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원래적인 의미와 역사 속의 의미와 현재적인 의미가 온전하게 결합함으로써 해석이 완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앵글리칸 교회라고 영국 성공회에서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그 중요한 그 주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텍스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 믿음을 가질 때 성서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성이에요. 이성. 여러분이 우리가 머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가 주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때로는 철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라든지 과학을 통해서도 우리 지성이 지성을 도구를 통해서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 축은 뭐냐면 전통이에요. 전통.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2022년에 다양한 퍼스펙티브와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다양한 가치관들이 공존하는 다원주의 사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상 동안 살아오면서 2000년 전 더 이상의 기간 살아오면서 축적되어진 진리라고 하는 그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감리교 교인이면 감리교 교회의 전통, 그리고 여러분 가톨릭 신자면 가톨릭 교회의 전통, 그리고 장로교이면 장로교 교회의 전통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오순절 계열이면 오순절 교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전통 위에서 여러분이 텍스트를 이해하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의 내용, 혹은 주기도문에 있는 어떤 신앙의 고백의 내용, 그런 전통의 요소를 무시하고 여러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텍스트를 이해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것은 매우 오류가 있는 해석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 반면에 지나치게 전통만을 의존한 상태에서 이 인간의 이성과 텍스트를 무시하고 전통만을 의지한다면 또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만 아니고 전통 속에서도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오류를 고쳐내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반대로 텍스트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텍스트를 읽고 새로 발견된 그런 사실과 내용들 속에서 여러분 자유롭고 진리 속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텍스트를 무시하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텍스트에서 분명히 말하는 바는 그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따라간다든지 이성을 따라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혹은 여러분이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지나치게 무시할 때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는 답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답은 있어요. 그래서 이성과 텍스트와 전통 이 세 가지 요소가 만나는 접점의 어디인가에 우리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읽어 나가십니까? 물론 이런 것을 모르고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사실은 이것을 더 철저하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또 목회자일 겁니다.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과 많은 오류들과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목회자들에게 그러한 해석에 대한 더 민감한 반응과 공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하나 말씀을 제시하고 싶어요. 기독교인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해석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들에게도 그런 해석의 과정은 해석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원래적인 의미, 그리고 역사 속에 있는 의미, 그리고 현재적인 의미,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되고 인간의 이성과 텍스트, 하나님 말씀 성경이겠죠. 성경과 그리고 전통, 교회의 전통, 공동체의 전통, 이 세 가지가 함께 잘 융합된 상태에서 우리가 해석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